이 솥은 얼마나 된 거요? 얘는? 예. 어우. 60년은 됐을걸? 이거 60년이야? 예. 이건 뭐지? 옛날에 이 잡는. 아, 농약병이야? 이 잡을 때,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가 궁금해? 어르신, 요거, 상랑인가? 위에, 저, 용마루. 형자녀야, 형자녀. 예. 탁삼주년. 저기 쓴 게 뭐라고 써, 저 한문으로? 경제년. 예, 경자. 보이나. 경제년이야, 경제년. 아. 이게 130년 됐다고, 이 나무가요? 네. 이야, 참. 이 집진지가. 이 집진지가. 네. 위에 이거, 너, 기둥 같은 이런 거는. 이거는. 이거. 아니, 저거, 위에. 그러게. 저게 130년? 네. 이야. 이 나무, 이거 옷을 하시는 거 다? 그때 당시에 나무 이렇게 많이 있었나? 산이 있던 나무였어. 그때나, 그랬구나. 그러면 그 전에 이제 6.25 일어나고 나무가 산에 없었나 보죠? 야,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소리를 안... 제가 크게 해도 잘 안 들리신데요. 근데, 안 들려. 일단은 130년 된 집입니다, 이게. 그래, 130년. 아. 이쁘게 찍어요? 네. 아유, 옛날에는 키도 엄청 크고, 지금 어르신 그 키면 옛날에 진짜 미남이셨어요. 이 근처에서는 없었지라 그러잖아요. 아. 1m 80이에요, 80. 예? 1m 80이요. 1m. 지금 몇이세요? 나, 정부, 기, 경, 신, 인, 개. 87인가? 아, 지금이요? 우리 아버님보다,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나보다 말할 게 아마. 그런가요? 한 살 정도. 아, 근데, 여기서 사시지, 왜 밑에 내려가셨죠? 그게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아. 수리할 능력 없어서 그랬어. 아, 아까워 죽겠어. 뒤가 무너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뒤 수리해서, 아, 썼으면 좋겠네. 아까워, 이제. 예, 이 나무고. 이 나무가 이게 130년씩 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야. 130년, 이 나무 수명으로 따지면, 나무 수명으로 따지면 200년도 더 됐지. 이게. 나무 수명은. 나무 수명에 이 집 수명까지 따지면은, 네. 야, 200년 더 돼. 자. 그거, 뭐, 좀, 하실 말씀 없슈? 이 집에 네?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뭐, 하실 말, 뭐 있어? 할 얘기가 없슈? 네, 태생역인 거. 아. 이거, 샀으면 좋겠네. 사? 길은? 길은 남은 데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좀 앉아 계셔봐요. 아, 이거.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 아이, 집. 살라면은. 이쁘게 찍으려고. 예, 이쁘게 찍어야죠. 그리고, 집만 고치면 되는데, 집을 사라고 해. 그러면은, 몇 평 사야 돼요, 이거? 이 타지가, 500평 돼요. 돼지가? 네. 그러면, 500평을 사야 되겠네요? 그, 최소한 500평을 사야 돼. 예, 500평을 사야 되고, 길은 그러면은, 여기 마당으로 해서 길을 나오고요. 어떻게 나요, 길을? 다시 만들어야지, 뭐. 길은? 그럼. 길은 내줄 만해요? 아유. 길값 주고. 내가 능력이 되면 어지고 능력이 없는 걸 뭐. 길 내는 거? 네. 왜요? 너미 땅이 가려져? 너미 땅 사야니까. 아, 살 수는 있어요, 너미 땅? 살 수는 있지. 아, 그럼 얼마나 사야 돼요? 여기 잡아서 사려고? 아유, 이거 아깝잖아요. 내가 이거 사든지, 내 친구를 소개를 해주든지 하려고. 내 친구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 이거 잘 고치는 애가 있어요, 제 친구가. 걔 여기 살아, 걔도 참. 네? 그 원식이라고, 원식이가 이 동네 산다고. 원식이라고 있어. 그 원식이, 그 성이 뭐야? 강가? 아니죠. 그 강태현이고, 이원식일걸요? 예. 네. 옛날에 포크레인도 하고. 하여튼 간에요. 제가, 이 집 좀 어떻게 좀 한번, 아, 팔아보도, 제가 팔아보든지, 제가 하든지, 한번 더 들려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야, 이거 아까워 죽겠네. 위에 포장 씌워놓고, 위에 포장 씌워놓고서 딱 보고 넣으면 될 것 같아. 요거 좀 소개 좀 할게요, 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이거 집 소개 좀 할게요. 그리고 예. 집이
야, 이거 진짜 옛날 부잣집이네요. 이게 어르신이 살던 집이야? 나는 살던 집이. 아, 아깝다. 기가 막히네요. 기와도. 사진 좀 찍이야, 가시오. 요즘에 이런 거 사진 보는 사람들 많아요. 양파도 잘 됐네요. 이. 아. 저게 기와가 오래된 기와죠. 이 집 지은 데가 한 30년 됐어. 130년이요? 이야. 그러면 이 집 지은 지가 130년 됐다고요? 네. 그러면은, 저기 선배님.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 아, 여기 그냥 고쳐 쓰시지. 왜 저기 밑으로 이사 가셨대요? 아, 안에 좀 들어가 봐야겠네. 야, 이게. 네, 가봐요. 예. 야. 130년 된 집, 오늘, 꿀이, 야,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130년 된 집. 일단은 기와장이, 130년 된 기와장입니다. 130년. 야,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집으로 거의 지었거든요. 그 집으로 이제 용구쇠라고나 지붕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기와가 이게 빗살무늬 야 기와가 이게 빗살무늬라는 건가 야 끈대준다 항아리도 있고. 아, 요거 봐라. 야, 요거는 뭔가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일단 뒤 좀 보고. 야, 아깝네. 무너져서, 아. 용마루도 타. 기둥도 엄청 단단한 건데. 이 기와장이 이게, 어휴. 야, 아깝네. 이거를 고쳐서 어르신이 쓰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쳤었다고 그래요? 야, 이거 복원했으면 좋겠다. 기와장도 그렇고. 나무도 이게 뭐 엄청 오래돼. 이게 130년 된 집이래요, 이게. 130년. 좋은데. 어르신 땅이라고요? 네. 아, 요거는? 네. 길은 요리 들어오면 된다? 네. 네. 승용차는 되죠. 그런데, 승용 화물차, 오돈차, 식돈차는 모르죠. 뭐. 오돈차가 여기 들어오려면 길이 안 되잖아. 조그만 차 배기. 왜냐면 이삿짐을 날려야 할 거 아니오. 이삿짐을. 이삿짐을 날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들어오지? 여기로? 그게 조금 문제네. 여기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기가 조금 문제구나. 여기도 기저 땅. 그 500평에 길을 그러면은 어디로 내지? 여기로 들어오라는 건데 이게 문제네. 이게. 아니, 꼭 필요하면 이거 헐지 뭐. 아, 꼭 필요하면 이걸 헐어 준다고. 헐면 되지. 네. 아, 이거를 여기로 요렇게 헐어서 요리 들어오면 되겠네요. 예? 아, 뭔 얘기인지 알 것이오. 여기는 누구네 땅이 여기는? 이것도 키워. 아, 이것도 이거는요. 아, 이것도 키고요? 어, 그 됐네요, 그럼. 어이구, 됐슈. 지가 한번 해볼게요. 그 갈게요. 예, 예. 설명해봐요. 예, 알았어요. 예.